지난 2016년 코리아 좀비의 빠르고 위협적인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며 K-좀비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 부산행.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예. 반도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 좀비들로 인해 종말을 맞은 한반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데요. 야생성이 너무 살아나다 보니 더 빨라지고. 무용하시는 분들이라 관절을 너무나 멋있게 쓰시고 굉장히 리얼했거든요. 폐허가 된 땅에서 살아남은 좀비들. 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도 부산행의 안무가가 나섰습니다. 와우. 부산행 때는 저희 본브레이킹 팀이 쓸 수 있는 뭐 특성을 조금 넣어서 만든 동작이 있거든요. 이제 높은 곳에서 기차 위로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채로 달려오는 좀비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팀의 막내가 이렇게 팔이 부서진 채로 계속 끝까지 먹잇감을 향해 쫓아오는 장면이. 기괴한 동작으로 걸어오던 부산행의 좀비들. 반면 반도의 좀비는요? 반도 좀비들에서는 이제 좀 더 짐승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네 발로 움직이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중 고개에 네 발로 뛰기까지 4년 동안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진화했다는 겁니다. 불에 타서 합쳐져 버린 기형종 좀비. 오. 배우분들이랑 저희 안무팀들이 직접 그렇게 몸을 서로 엮어서 이제 불에 탄 형상처럼 보이게끔 직접 연기를 다 하셨습니다. 빛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움직임까지 원초적인 본능이 극대화된 반도의 좀비들. 우리 같이 살자고. 한편 갑자기 나타난 좀비떼로 집안에서 고립된 이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담은 영화 살아있다. 영화 속 주인공을 위협하는 감염자들의 움직임에도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작품에는 좀비물마다 감염자들마다의 어떤 개성이 있다 보니까 오직 공격성만 남은 짐승 같은 좀비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문고리를 사정없이 흔들고 벽을 타고 오르는 등 감염되기 전 몸에 밴 습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게다가 감독님하고 뭐 초기, 중기, 말기 단계별의 움직임을 만들어보자 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호흡을 제안을 드렸던 게 뭐 이런 호흡들을 시작을 했고요. 중기에는 이제 호흡이 다르네요. 끊기면서 말기에는 이런 뭐 초기, 중기 어떤 그런 것들 호흡과 이런 것들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움직임을 좀 네. 감염된 정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의 디테일한 움직임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감나는 좀비 영화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장도 너무나 리얼했고요. 더 징그러워지고 최고 고퀄리티의 분장을 한 네. 상대 배우분들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네. 리액션이 저절로 나오고 바로 특수 분장인데요. 두 영화 속 좀비의 생생한 비주얼을 만들어낸 이분들. 부산행을 계기로 최근에 뭐 킹덤이라든가 또 지금 개봉한 살아있다 또 앞으로 할 반도 같은 것들. 앳된 웃음이 매력적인 이 여인은 한 시간이 넘는 세밀한 작업 끝에 보기만 해도 오싹한 한국형 좀비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와 반도 속의 좀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